우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앨범은요, 저의 본 모습을 0으로 봤을 때 거기서 힘을 더한 모습, 그리고 힘을 뺀 모습을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나눠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의 색깔을 뭔가 시도해보는, 여러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색을 뭐 온전히 그 색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섞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좀 시도가 담겨있는 그런 앨범입니다. 항상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일정한 모습이 아니라 또 이럴 때는 내가 플러스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사람한테 양면성이 다 있는 거고 우리 세훈 씨한테는 또 그런 모습이 있을까라고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보니까 있구나라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. 일단 이렇게 앨범이 나왔어요.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겠지만 가장 많이 기다리셨던 건 세훈 씨잖아요. 앨범을 낸 소감이 어떠신지? 영상 8개월 만에 이제 컴백 맞아요. 앨범이거든요. 네. 그동안 이제 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하고 어떻게 나만의 음악을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보일 수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하나하나 이제 천천히 좀 듣는 재미가 있는 앨범이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듣는 재미가 있는 앨범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앨범에 어떤 뭐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.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? 우선 저는 이제 지금 또 싱어송 라이돌이라는 그렇죠, 별명을 가지고 감사하게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수식어가 이제 뭔가 어느 순간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제가 그 수식어에 네. 되게 뭔가 영향을 많이 받는 느낌이 들어서 부담되기도 했어요. 네, 부담도 되기도 했었고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저에 대한 수식어가 많이 생기 그 저 수식어가 저를 따라오게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냥 그런 수식어에 뭔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구애받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천천히 생각해보고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앨범이 이번 앨범이고요. 되게 또 여러 가지의 색깔을 담고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수식어에 내가 부담을 느끼고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세훈 씨만의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수식어들을 만들고 싶었다. 너무 또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앨범에 총 6곡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저희 쇼케이스를 시작하면서 들려주셨던 노래 약간 이별 노래인 것 같은데 그쵸?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노래죠? 이제 이별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좀 행복했던 그런 추억들이 더욱 많이 떠올리는 되게 아프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약간 이런 서정적인 그런 감성의 곡입니다. 서정적으로 이렇게 이별을 했지만 담담하게 풀어내는 그런 곡이었군요.